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안녕하세요, 더쇼의 꽃이요 조미 혜리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네. 만약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전 뛰어난 운동 실력을 살려서 미모의 육상선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조미씨는 네. 사진작가도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제가 사진 잘 찍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셀카를 그렇게 잘 찍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셀기꾼, 완전 셀기꾼. 네네네. 그래서 스타들에게 제2의 직업을 찾아주는 프로젝트 준비하는데요. 네. 새롭게 선보이는 TSI 연구소에서 샤이니 종현씨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2015년을 빛낼 슈퍼루키들의 무대에 이어 더쇼의 감성비가 내립니다. 더쇼야, 노을, 그리고 화요비의 컴백 무대 기대해주시고요. 마상의 펑키 섹시남 종현씨와의 만남도 놓치실 수 없는데요. 먼저 한국과 중국 팬이 직접 뽑는 더쇼 초이스 후보를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JJCC, 노을, 여자친구, 종현, 그리고 헬로비너스. 이 다섯 팀의 후보 중에서 1월 셋째 주 더쇼 초이스가 탄생합니다. 네, 한국 팬 여러분은 유료문자 메시지 샵 1119로 투표해 주시고요. 중국 팬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무대 시작할까요? 아, 조미 씨 여자친구요? 네. 아, 저 여자친구 없어요. 아, 그 여자친구 말고요. 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여섯 요정, 여자친구의 데뷔 무대에 이어서 터터 터지는 비타민고 포틴. 스타에게 딱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TSI 연구소 종현 팬이 공개됩니다. 더쇼 플레이! 한국과 중국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현재 한국에서는 종현씨가 앞서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종현의 많은 응원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엔 특별한 스타 한 분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무려 3년 만에 팬들 곁으로 돌아온 감성 디바 화요비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데뷔 15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팬들에게 네, 이렇게 사랑받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뻔하지만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와. 겸손하게 열심히 하는 거? 네, 정말 멋집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 신곡 그 사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꼭 진짜 한번 옆에서 듣고 싶었거든요. 목소리 듣고 싶어. 여기까지. 네, 따뜻한 감성으로 무대를 감싸는 화요비 씨의 컴백 무대 잠시 후에 먼저 뜨거운 퍼포먼스 스테이지를 즐겨봐야죠. 네, 월드스타 성룡이 밝은 아이돌 JJCC 당돌한 카리스마 소나무 루커스의 무대가 논스톱으로 이어집니다. 더쇼 플레이. 한국의 SBS 플러스와 중국의 투도우가 공동 제작하는 생방송 더쇼. 최고의 K-POP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사전 투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SBS, MTV 트위터와 투도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요. 더쇼 초이스를 뽑는 실시간 투표 현재 상황 확인해볼까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현황 보여주세요. 현재 종현씨가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홈페이지 투표 상황 보여주세요. 중국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종현씨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과연 마지막까지 종현씨가 앞설지 지켜봐야겠죠? 네. 네, 한국과 중국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무대 소개해야죠. 네, 내꺼 하고 싶은 남친돌 헤일로. 도시아가 부르는 애절한 사랑의 노래에 이어 천상의 하모니 노을과 함께하는 MV톡을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다음 주 반가운 스타들의 컴백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더쇼 초이스 후보를 소개해볼까요? 한없이 달콤하거나 혹은 섹시한 남자. 시어서 라이터로 혼혼성 샤이닝 조연의 무대 보기 전에 웰메이드 발라드의 주인공 화요비의 감성에 푹 빠져볼게요. 더쇼 플레이. 한국과 중국에 동시 생방송되는 더쇼. 팬들이 직접 뽑은 1월 셋째 주 더쇼 출신 누구일지 그 결과를 확인해볼까요?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 집계 점수입니다. 종현씨가 앞서고 있고요.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입니다. 역시 종현씨가 앞서고 있는데요.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네, 종현씨가 조금 앞섰습니다. 네. 네, 사전 집계와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보여주세요. 1월 셋째 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종현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중국 팬이 직접 뽑은 더쇼 네. 초이스 종현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요. 더쇼의 마스코트 해리 씨가 사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해리 씨 팬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너무 행복했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네 이렇게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제작진 여러분,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한 지현 언니, 조미 오빠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혜리 되겠습니다. 더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록 더쇼 MC는 오늘 마지막이었지만 영원한 더쇼의 가족 혜리씨 앞으로 활동 정말 응원하고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도 이만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려야죠. 네. 네. 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